아니요, 저 인생 처음이에요. 한 번도 안 와봤어요. 오! 와! MBC 드림센터다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카메라 원장님.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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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예를 들어오세요. 지금 한참 연습도 하고 있을 텐데 연습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? 다 너무 예쁘고 막 착하고 되게 너무 잘하잖아요. 제가 초보 연습생이니까 기도 좀 줍고 그래갖고 그게 좀 힘들었어요. 연습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. 저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짧은 것 같아요. 약간 너무 약간 좀 초라해 보였어. 그래서 적응하는 기간은 어땠어요? 그 연습실 와가지고 완전 막 그렇게 막 편한 건 아닌데 서지 언니 때문에 살짝 설렜어. 그 김서진이랑 언니랑 어제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. 우리 서진이 예서 한번 해볼까요?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야야야야 말도 안 되잖아 그치 야야야야 우리 사이 별 따위 있을 리 없는 걸 살짝 설렜었나 나나나나 살짝 설렜었나 나나나나 우리 너의 어느 날 떨어진 거야 만남게 됐다면 날 끝까지 생각만 해도 무섭다 얼굴이 찌푸렸지만 너에겐 얘기 못해 절대로 살짝 설렜었나 살짝 설렜었나 어떡해 그럴 일 없지만 살짝 설렜었나 I got the bad boy now 살짝 자꾸 또 가르쳐 저거 아니 너 꿋꿋하게 너무 귀여워 꿋꿋하게 살짝 설렜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 이 정도 갖고는 근데 안 된다는 거 본인들도 알고 있지 이 정도 갖고는 근데 안 된다는 거 본인들도 알고 있지 왜냐면은 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. 그걸 뭐라 그런지 하나도 몰랐고 음정은 당연히 안 맞았고 뭐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 지금. 오늘 춤추기 전에 어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좀 완벽했었거든요. 근데 완벽. 재준 쌤이 있으시고 또 리사 쌤이 있으시다 보니까 앞에서 춤추니까 제가 긴장을 한 거예요. 근데 그거에 조금 아쉬웠고 그랬어요. 근데 우리 무대 올라가려면 진짜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. 네. 근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잘하나 봐.
아니 소망 아니에요. 아니 정말 저 저렇게 나오면 너무 망신스럽잖아. 잘하면 진짜 반전인 거 그렇지. 근데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오늘 같이 하면은 탈락이야. 탈락이야. 어쩔 수 없어. 여기는 이제 서바이벌 게임이잖아. 어쩔 수 없어. 여기는 이제 서바이벌 게임이잖아. 너네 강점은 보니까 아까 정말 이 노래 처음에 살짝 설렐 뻔했어. 아까 너네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운 거야. 너무 이쁘고 그런 모습이 너네 둘한테 있거든?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말고 그 날까지 정말 딴 생각하지 말고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울지마! 잘했어, 잘했어. 잘했는데 그렇게 하면 떨어져. 잘했는데 그렇게 하면 떨어져. 근데 너는 정말 상큼하고 귀여운 게 있거든? 포정해서 더 많이 하고 박자를 계속 들어봐. 일단 그거부터 많이 해봐. 맞지? 일단 인정을 해요, 저는. 인정을 하고 1등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점점 이제 올라갈 겁니다. 2학년 김서진, 김예서 학생 1차 평가를 통과했습니다. 전 좀 너무하지 않아?
이거 문도 안 열렸었죠. 그러니까 왜 문이 안 열렸지? 진짜 왜 떨어졌지? 이 무대에 대한 심사평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전수현 선생님? 이 문이 열렸을 때 비대면 평가하시는 분들이 혹시 소리가 안 들렸나? 이렇게 생각했어요. 사실 오늘 본 모든 무대 중에 솔직히 화도 안 날 정도로 좀 최악이었어요. 솔직히 화도 안 날 정도로 좀 최악이었어요. 실력이 좋은 친구들도 문이 못 열려서 저희가 못 만난 친구들이 맞아요. 있잖아요. 꿈을 정말 가지고 노력하는 이제 친구들을 평가하는 자리이고 사실 비대면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저는 누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좀 화가 나네요. 네. 최종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학생의 득표수 보여주세요. 김서진 학생 0표, 김예서 학생 0표, 두 학생 다 탈락하게 되었습니다. 다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연습하고 싶어요.